Oh.
Oh,
여러분 절실의 대결 늦가을을 맞이해 아끼지 않으시고 오늘 이 뜻깊은 합창 연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합창단의 노고에 조금이나 감사하는 데에서 그 발표의 준비 과정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휘자이신 이준영 법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반주를 맡으신 최영희 법우님을 소개합니다. 일일이 단원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다 함께 47명이 출연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뜨거운 그리고 이 합창 연주회의 가장 어려운 계획과 또 뒷바라지를 해주신 세 분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분 임원은 단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일이 앞으로 나오실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손으로서 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창부장 한웅이 법입니다. 총무차장 이연숙 법입니다. 재무차장 박경은 법은 그리고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기 위해서 찬조 출연하신 조계사 청년의 질상풍물원 주연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상으로 호명하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낙현 법은 송상현 법은 박경은 또한 잔조 출연하신 대학생의 중창단 법우님 자리에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조계사 어린이의 합창단에서 참여 출연해 주셨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은 내일 일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퇴장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있기까지 물적 양적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하시고 진두에서 지휘하신 우리 원 더구나 단장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합창단의 이 발표회를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하신 우리 조계사 청년의 정상욱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계사 청년의 이윤순 회장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님 모두로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합창단의 연주 기간 동안에 가장 수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특별히 격려해주기 위해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분 소개받으신 네 분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계사 신도회 명예회장이시고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장이신 이병호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신도회 여 부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신도회 이병덕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화 사무국 총 책임자이시며 조계사 교무국장이신 혜원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화 사무국 황학현 사무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법문 해주고 계시는 원각사 주지이신 동봉스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장애자 포교의 일선에 서서 수고하시며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법문 해주시는 총무원 포교국장이신 덕신스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제12회 합창 연주에 축하해 오신 모든 대회 기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으로 합창 연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가야죠? 가야죠? 거기 스위치 여기 있겠지? 차는 있어? 그 차에다 꺼버렸나 보다 그럼. 1948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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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눈 나온다. 자 앞에 좀 잠깐 좀 나와주세요. 끝납니다. 야 앞에 나오래. 자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같이 한번 다시 한 번. 스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한번 올라왔을 때 왕창 찍어주자. 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니, 상임위원장님 진짜. 우리가 나와있어.